빨리 체벌하세요. 나 썼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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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 좋은 타이밍에 올 줄 아는구나. 오늘 되게 빡시게 꾸미고 왔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또 명절이니까 뭐 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입지도 다시 겸해서. 집에서 식탁보는 왜 빼왔어? 아, 식탁보라냐? 비싼 옷인데요. 밤탁보. 너는 입에 다물어. 요즘은 명품 아니더라도 그냥 좀 빡시한 티셔츠나 그 빡시한 걸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데? 진짜 굴러다녀요. 잡아줘야 아 제가 좀 말랐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빡시한 걸 입으면 곧 굴러가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약간 편견 아니야? 우리 집 커튼 누가 훔쳐갔는가 했는데 범인 찾았네. 닥쳐! 양갱님 신고 안 할 테니 식탁보 돌려줘요. 아니 자자자 진정해봐. 오늘 이렇게 모인 이후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오늘 원래 이렇게 단촐한 방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와빌리지 어셈블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호가 어제 나랑 교토리 카페 갔었는데 거기서 좀 바람 좀 쐬더니 몸살이 걸렸나봐. 얘가 좀 아파. 그래가지고 이거 억지로 합방을 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양갱아 오늘 캔슬해라. 근데 숙소가 취소가 안 된대. 이게 당일 취소라. 아 밥 먹고 나 가야 돼. 그래서 겁나 볶음면 후룩짝짝 하고 있나 보지. 자 오늘 캔슬해야겠다.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좀 미안하다 너. 아 어떡할까 해서 일단 내려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급하게 짠 컨텐츠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은별이는 몰라요. 그냥 집 가서 방문 키라고는 했어. 일단은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 스트리머예요. 내가 진짜 그때 민주 몰카 할 때 DM 보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여러분들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은별이 호스팅 해줄 테니까 거기 자리 잡고 계셔요. 어? 저는 오늘 아버지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해서 출장 온 밤양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리액션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보세요? 작가님, 저희 집에 이거 뭐예요? 들고 가세요. 아, 네, 지금 아틀란티스 나와 있어가지고. 아틀란티스를 갔다고요? 숨겨진 도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아니, 왜 보냈는데요? 아이, 양갱이가 서울에서 왔는데 방송에 대해서 좀 배울 게 필요하대. 근데 네가 또 방송 선배잖니? 그러니까 네가 언니한테 좀 가르쳐줘, 그런 것 좀. 언니 좀 이뻐해주고. 어? 추석 아니니? 내 루피 인형 안 주마! 좋다는 얘기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뭐 아틀란티스에서 필요한 거 있어? 내 루피 인형 안 주마! 뭐라고요? 아틀란티스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틀란티스에서 주마! 저기 껍질이나 주워다 줘요. 아 알았어 여기 기념품 사다 줄게. 제가 이제 뭘 배우면 될까요? 그런 거 아버지한테 지령을 받지 못했는걸요? 씨발 왜 자꾸 와빌리지 세계관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네 울점. 밤양갱 올 때 이거로 환영 인사 해주세요. 야 이 개가 어! 왜 내 방에 들어서 욕해! 6200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주세요. 얼마 잘생겼으면 씨발 오빠를 나갔겠어요. 단팥으로 만든 호빵맨. 아 나 부르지 마. 친구 호빵맨. 하늘을 그러나 언제나 인정하는 우리의 친구. 뭐지 두목 안경 쓰니까 예쁘다. 왜? 아니 저 내 방인데 왜 여기서 두목두목거리고 있냐고. 스스로에게 화내지 않는다. 저 발개란 고릴라가 있네 무슨. 저 발개 욕하지 말랬지. 한 언니가 참아. 은별아 그래도 내가 허락해 손님이지. 갑자기 들어온 거 이거 무당집이지. 내가 112에 전화해서 무당집 해서 그래 그거야. 그럼 네가 나가 이 내가 왜 나가. 골뱅이 소면과 호빵맨 만남. 골뱅이 소면 그만해 그거 재미없어. 소리 질지 마. 소리 안 질렀는데 말 듣고. 부모님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잘 챙겨보고 있어요. 왜 생방은 안 오죠? 재미없으니까. 미안하다. 생방은 김은별이 돋볼 재미니까. 김은별은 늦게 키니까. 김은별 있는데 왜 밤양갱을 보지? 왜냐면 밤양갱이 더 예쁘니까.
좀 너는 빨리 말해. 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너는 빨리 말해. 잘생기긴 했어. 너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어 잠깐만! 머리 나 따라했지? 어? 지금 제가 먼저 한 건데요? 머리 나 따라했네. 제가 먼저 한 건데요? 머리 나 따라... 어이가 없네 진짜. 내가 분홍 브릿지 한 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야. 보라색 브릿지인데요? 아닌데 분홍색인데! 이거 보라색이다! 나랑 완전 비슷한데 무슨 와이드 보라색이 보라색인데요? 완전 나랑 보라색이네요! 저 오늘 많이 배웠어요. 섹시 포즈 조금 많이 역겹게. 투수 노래 실력은 욕하기. 이거 매기려고 온 거잖아 이 정도면! 작가님 데려가세요. 뭐해? 이거요. 친해질 수가 있겠냐고. 애초에 방송 배우러 온 게 아니네. 저 괴롭히려고. 그럼 더 친해지도록 해. 저 괴롭히려고. 아! 제 말을 안 듣는데 왜 잘 적고 있더만. 얘가 왜 뭐 하려는 거야? 뭐? 아니 선생님이잖아. 자꾸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발을 받는 건 옳지 않아. 자, 자꾸 그러면 위클래스 보낼 거야? 그거 내 거야 후배. 그거 내 거야. 어쩌라고 당 땡긴단 말이야. 너를 시종하고 있을 수 없잖니. 니가 선배야! 니가 아, 사형이라고 맞아. 사형! 너 동생 사죄 이러면 안 돼! 아! 위클래스가! 너가 선생님이 때리세요! 선생님 체벌하세요! 나 썼어! 앉아! 아빠들이 앉아! 힘빠지야 힘빠지! 아 여기 깨끗해! 아, 뭐가 알아! 나 청소 맨날 해! 앉아! 들어. 선생님은 울리면 못 써. 너 꼬리야. 사과해. 빨리 미안하다 해. 미안하다. 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빨리 미안하다고 해. 아니면 제가 공부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딱 해줄게. 아니야, 다 같이 찐뽕찐뽕으로 마무리. 아이, 그러니까. 아니 오늘 원호가 아팠지만 그래도 유사 우리가 다 모였단 말이야. 그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 명절 인사는. 그러니까 심플딤플로 합시다. 사과부터 하자. 선생님 하라고 하면 해. 루피야 미안해. 미안하다. 오빠가 깔고 앉았어. 앉아서 미안하다. 됐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심플딤플 하자. 아 진짜 해? 우리가 알려줄게. 좋아. 딱 수액이 넘쳐지는 구가 있어. 심플딤하고 저기 그전까지 세상 사랑스러워야지. 자. 너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나요? 자,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네가 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 아, 우빈님 진짜 골반이 아프다. 야, 이러면은 혼자 시킬 수도 있어. 함께 할 때 해, 국물 때 해. 아! 반성하고 있어 카메라 보면서. 너가 안 하면 안 해. 미미짱 이거 계속 다시 하면 저작권 걸려서 다시 보기 음성 날라간단 말이야. 아하 아하 아하. 너 자꾸 이러면 혼자 시킬 거야 진짜 이번 주도 안 하면. 빨리 해, 빨리 누가 구해 누가 구. 야 이거.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원호가 없긴 하지만 원호가 쾌차한 대로 한 번 더 완전지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빌리지도 이쁘게 봐달라고 큰 절 한번 올립니다잉. 자 하나 둘 셋 자 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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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네요 나는 나네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노래답게 주요 이유 생겼대.